네,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만드는 국내 최초의 기동 헬기 수리온에서 기체 균열이 발생해 군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군은 비행 중단 조치를 내릴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설계상 문제가 드러날 경우 수출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첫 기동헬기 수리온에서 기체 균열이 확인됐습니다. 기체 좌측 프레임에 장착된 진동 흡수기 끝단에서 균열이 발생한 것입니다. 시제기, 양산기 등 모두 4대에서 이 같은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다른 헬기에서는 조종사 전방 방풍 유리에서 금이 가는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지난 2013년 시험비행에서 이 같은 문제가 있었지만 군이 숨겨온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은 균열이 발생한 곳은 비행 안전 품목과 주요 구조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비행 중단 조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리온을 제작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도 특정 수리온에서만 발생하는 균열인지 설계상 문제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리온 헬기는 한국형 기동헬기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카이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참가해 개발한 국내 첫 기동헬기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개발비에만 1조 3천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카이는 군, 경찰, 산림청 등의 수리온 도입 등을 바탕으로 600여 대를 수출한다는 계획이지만 설계상 문제가 드러날 경우 수출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KNN 김민웅입니다.